노화가 갑자기 확 진행되는 그 기점인 나이예요. 40대에서 50대 후반까지는 갑작스럽게 노화가 확 진행되는 그 구간 중에 속해 있는 나이대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 다 해서요. 이거 그냥 다 하면 돼. 이거 다 하면 진짜 좋아져요. 각각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효과도 굉장히 시너지로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세 가 다 하세요. 구독, 좋아요. 뭐 여러분들이 보셔서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노화가 갑자기 확 진행되는 그 기점인 나이예요. 그래서 보통은 한 20, 30대에 노화가 확 올라가고 뭐 한 50대, 60대에 노화가 확 진행이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노화가 진행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0대에서 60대, 40대에서 50대 후반까지는 갑작스럽게 노화가 확 진행되는 그 구간 중에 속해 있는 나이대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잘 넘기게 되면 동안 얼굴로 쭉 유지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베스트 3 중에 3위. 3위는 스킨부스터예요. 스킨부스터 중에서도 저는 리쥬란을 추천을 드리고 리쥬란의 경우는 피부를 좀 탱탱하게 하고 잔주름을 펴지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주고 얼굴도 굉장히 환해지게 하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서 3위에 랭크를 시켰어요. 그리고 2.5위가 있어요. 2.5위는 엑소점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엑소점과 리쥬란을 동시에 해도 효과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엑소점도 얼굴을 굉장히 뺀질뺀질하게 하고 피부 결을 굉장히 좋게 해주는 장점을 갖고 있는 시술이죠. 2위. 2위는 리프팅 시술인데 써마지 시술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써마지 시술의 경우는 한 번만의 시술로 큰 효과를 줄 수가 있고 아이 써마지랑 얼굴 전체적 써마지 동시에 하다 보면은 처진 눈이라든지 처진 얼굴들을 확 올려주고 젊었을 때 얼굴로 돌려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죠. 그리고 대망의 1위. 1위는 그냥 이거 다 해서요. 이거 그냥 다 하면 돼. 이거 다 하면 진짜 좋아져요. 엑소점, 리쥬란, 써마지 세 개 다 하게 되면 각각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효과도 굉장히 시너지로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세 개 다 하세요. 근데 돈 있는데요. 그냥 요거는 비용 안 따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건데 그리고 번외로 나는 아픈 게 너무 싫다 웬만하면 안 아프게 리프팅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잇모드를 추천을 드려요. 잇모드가 안 아픈 리프팅 중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만족도도 꽤 좋거든요. 그리고 Q&A 나이 들수록 눈꺼풀이 지방이 없어 들어가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눈두덩이 지방을 채울 수 있나요? 라고 나이가 들면 눈 주위 살이 많이 빠지게 돼서 눈꺼풀도 많이 처지게 되고 눈 뜨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인이 두 가지예요. 실제로 지방이 꺼져 있는 경우랑 이쪽에 있는 살이 노화가 돼서 탄력이 떨어져서 밑으로 처지는 경우 그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수술로 해서 이 늘어진 살들을 잘라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는데 근데 이런 거는 성형외과에서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피부과 영역에서 이렇게 처진 살들을 올려주는 방법은 아이서 마지 방법이 있겠고 그리고 이쪽 부분에 새살의 형성을 촉진시켜주는 주사가 있어요. 그래서 리쥬란 주사라든지 스킨부스터나 이런 주사제를 눈 주위에 맞게 되면 옛날에 눈꺼풀로 돌아갈 수가 있게 돼요. 눈꺼풀 초음파 리프팅 자주 해도 괜찮을까요? 지방이 빠져서 얇아지진 않을까요? 눈꺼풀엔 초음파 리프팅보다는 고주파 리프팅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근데 눈꺼풀의 경우는 이러한 리프팅 시술을 하게 되면 이러한 에너지들이 안구에 작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보호하는 아이실드라든지 이런 거를 꼭 착용을 하고 시술을 하는 게 좋고 물론 이걸 과도하게 하면 우리 몸의 정상적인 지방 조직이랑 다른 조직에 영향을 줘서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의사가 하는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안 생길 만큼 저희가 컨트롤을 해서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작용에 대한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꼭 숙련된 의사 선생님께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끝! (목소리)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짧게 40-50대 추천시술 베스트 3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고 그냥 효과면으로 좋은 거를 제가 주관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